이거를 저는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잘한 대통령, 잘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보십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은요, 예. 제가 그때도 이미 근무했는데, 네. 갔다 나오면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장관들하고 수석들하고 하면은 서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겠죠. 대통령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번에 한일 관계는 뭐라 하면은 그러면요 장관도 이야기 안 하고 수석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내 목줄을 저기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괜히 거슬리는 말 해가지고 이건 괜히 저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다. 자살권을 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예전에 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럽니다. 요번에 이거 미국을 가야 되는데 뭐 오부지를 만나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답변을 안 해요. 참 겁이 나거든요. 눈치 보죠. 그렇지. 그러면 이럽니다. 외교부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보수석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럼 또 말을 안 해요. 또 물어봐요. 아니 방금 외교수석 이렇게 했는데 외교부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불이 붙습니다. 그럼 그때 다 조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 대통령 연세가 많아서 조신다고. 조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판단했으면 그럽니다. 아,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라고도 말 안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하면서 한쪽을 딱 결정합니다. 네. 이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처음 되실 때 사람들이 당신은 정권 투쟁만 하고 민주화 운동만 했는데 경제 이런 걸 전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부처 장관이 왜 있고 수석이 왜 있습니까? 아, 그 사람들이 나보다 전문가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해주고 책임을 지는 위치가 있어야지. 네. 시킨대로 해.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쟤보다 국민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적나라하게 한번. 적나라하게요? 예. 제가 정말 충원 하나 드릴까요? 예. 거울 보시고 하루에 10번씩 출근하시잖아요. 예. 나는 검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나는 검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하고 출근하라 하십시오. 좀 달라져요 좀. 그러니까 좀 체면이라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검찰총장이다. 나는 아직도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내가 흑백 논리의 재단사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특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예.